감사합니다. 학자 위에 있는 건 다 50세입니다.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말 아세요? 천치와 천재가 서로 다른 점? 글자 한자 차이죠. 만나서 반갑소, 빅토리. 그걸 갖고 계신다고 듣고 왔어요.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나만 갖고 있지. 여기 하나 있어. 한번 봐도 될까요? 어딨죠? 멀만스께서는 굉장했지. 이 예쁜 게 말이야. 자금 때문에 곤란하시다고요? 이미 충분히 전달받았어. 고맙소. 천만에요. 보내드린 카탈로그를 보았다면 이 캠코더가 마음에 들 거예요. 네. 여기 있어. 강력한 힘에 완벽한 위장이지. 황홀하군요. 꼼짝 마라! 전부 꼼짝 마! 가만히 있어. 플러그인 바꿀 때 된 것 같은데요. 그레이드 플러그인. 자연의 향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집안이 항상 은은합니다. 플러그인, 플러그인. 잇몸이 붓기도 하고 피도 나고요. 그냥 참았습니다. 주겸 우르덱스 치약. 매일 쓰는 잇몸 질환 예방 치약. 주겸 우르덱스 치약. 잇몸에 봉사하는 치약입니다. FBI가 날 감시했었다고. 특수무기 담당자였으니까요. 백사님은 무기를 외부로 밀반출했어요. 난 단지 개인적인 방법으로 내 불만을 표시한 것뿐이야. 화장실에다가 장난도 치셨더군요. 그게 반역죄에 해당하는 건가? 기밀무기까지 노출시켰고.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어느 아침에 박사님이 판 물건은 도대체 뭡니까? 무슨 물건? 박사님이 발명하신 거긴 하지만 물건 판매나 교환은 금지되어 있어요. 난 아무것도 팔지 않았어. 그럼 그 중성자 파주카프는 도대체 뭐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팔았지 않습니까? 수집가한테 팔았을 뿐이야. 내 연금은 형편없지. 누구든 능력만 있다면 돈을 벌 권리는 있잖아. 그게 뭐 어때? 빅토리아 바론한테였으니 문제죠. 박사님의 무기를 가졌으니 문제가 일어날 테니까. 나쁜 사람 같진 않았어. 자네가 말하는 것처럼 말이야. 살기 힘들거나. 그 여자를 해고하다니 너무 심했지 않았나? 케이시가 해고시켰어요? 규정을 어겼었거든.
혼자서 마피아가 황금 수송선을 훔치는 걸 막았다고요? 덕분에 캐시는 죽을 뻔했지. 아마 둘이서 임무에 대해서 말다툼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빅토리아는 캐시한테 총을 겨누고 임무를 강행했지. 캐시가 정신감정을 의뢰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해고됐군요. 그렇지. 킨튼 박사가 어디서 돈을 받았는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쉽게 300만 달러나 벌다니 정말 놀랍잖아요. 혼자서 일을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킨튼 박사 기금은 스위스 구좌에서 워싱턴으로 오는데요. 그리고 송금자는 크리솔리스고요. 큰일이군. 그럼 테러리스트 재단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걸 봐서는 적색광 테러 집단 소유 같은데 크리솔리스라는 이름만 알려져 있습니다. 정체 불명, 얼굴도 드러난 게 없고 나이도 모릅니다. 배경에 대한 정보도 하나 없고 단 바티칸과 에펠탑에 대한 폭탄 테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좀 더 큰 사업을 벌이려는 모양이죠. 뭐가 목적일까? 미국을 망하게 하려는 거겠죠. 의회를 열어야겠구만. 그 테러리스트가 뭘 샀다고? 저 CPEC입니다. 뭐라고? 평범한 캠코더처럼 보이는 강력한 레이저 포즈. 전자기파를 이용한 이중 배터리도 달렸고요. 반경 10km 이내는 쉽게 녹여버리죠. 자랑은 아니지만 굉장해요. 물론 난 그 여자가 테러리스트였는지는 전혀 몰랐고요. 누가 그런 걸 갖고 싶어 하겠나? 영화 배우? 그걸 워싱턴도 박살내겠군. 그런 건 잘 보관해야 했는데 말이야. 마이카, 내일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책상에 그 물건을 갖다 놓게. 안 그랬다 큰코 다칠 거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이제 어쩌지? 크리솔리스 말이에요. 뭔가 있어요. 최근의 행적이 어떤지 알아봐야 되겠어요. 여기 있네요. 이 사람 한 시간 안에 덜리스 공항으로 오게 돼 있는데요. 크리솔리스를 잡으면 빅토리아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 아니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땅콩. 땅콩하고 연관된 기록은 하나도 없는데. 지가 보고를 안 해서 그래. 잘 안 들리네. 4년 전 베이러트 기지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죠. 크리솔리스는 무사들을 죽기 전까지 방문했어. 그때 거길 갔었는데 땅콩 껍질이 사방에 널려 있었죠. 미끼는 잘 챙겼나요? 우리 신분을 알면 어쩌죠? 그럴 리가 없네. 그럴 리가 없겠죠. 하지만 만일 그랬다간 전 여기서 웬종일 땅콩만 까다가 볼일 다 볼 겁니다. 이상한 건 빅토리아요. 도대체 뭘 하려고 그걸 샀을까요? 글쎄 말이요. 얘기해줘요. 해고당할 만큼 미쳤어요? 모두 그렇긴 했죠. 해고하니까 어땠죠? 날 죽이고 싶어 하더군요. 그랬을 거예요. 여전히 그러고 있고. 그런 것 같군요. 주인아 잘 살펴봐요. 땅콩 한 봉지 주세요. 한 사람 왔어요. 크리솔리스인가? 아,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 택시 안 타실래요? 됐어요. 따라가 볼게요. 준비됐죠? 한 봉지 주시오. 아, 그러죠. 런던 노인이 바로 뒤 코트 걸친 사람? 장갑도 끼고 더운데 이상하잖아요. 택시로 유인해봐요. 여자가 아니잖아요. 바라는 대로 해요. 크리솔리스 신분은 잘 모르니까 잘 알아보시죠.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자, 여기요. 이리 타시죠, 선생님. 이스트 칼론 3117번지요. 알겠습니다.
3117번이라. 국장님, 듣고 있어요? 아니, 잘 안 들려. 다시 말해봐. 안 들린다고. 런던 조심해. 국장님하고 연락 두절해. 손을 봐, 손을 보라고. 땅콩 들겠어? 아니요, 됐습니다. 전 별로예요. 이건 젊게 해주지. 국장님 들립니까? 더 오래 살게 해주고. 눈치챘어. 잡시다. 국장님하고 왜 그래요? 청소부가 늦네요. 문을 열어요. 당신이 고장나서 너무 위험했어요. 분명 돼진 나이냐. 형편없는 싸구려죠. 자금이 더 있어야 돼요. 통신장비 사는데? 크리스탈리스군요. 잘했어요. 그게 뭐예요? 나비요. 국장한테 끝났다고 알려줘요. 난 국장한테 전화해서 우리를 지원해줄 팀을 알아봐야겠어. 안 돼요. 전화한 걸 안 돼요. 보안상 위험해요. 아, 지금 이 임무는 극비거든요. 그럼 어떡하지? 국제적인 테러리스트를 뒷자리에 모시기까지 했는데 이젠 어디로 가야 빅토리아 실패를 볼 수 있는지 대박. 와, 잠깐만. 거길 가려고? 네. 크리솔리스가 돼서요? 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런던. 시간이 없어요. 아, 아무도 크리솔리스의 얼굴을 모른다면서요. 어서요. 내가 쓸어버릴게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내 말은 내가 크리솔리스가 돼서 빅토리아한테 간 다음에 실패하고 빅토리아를 처치하겠다는 얘기죠. 하하, 정수부한테 지원부터 청하고요. 어, 이봐요, 왜, 이봐! 살기 힘들군. 다 잘 될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래야지. 이 납은 꼭 챙겨요. 야키마 긴급 서비스입니다. 용건이 있으시다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당신이 갖고 있어요. 테러리스트하고는 안 어울리니까. 굉장하군. 너무 걱정 말아요, 캐시. 이번 작전은 아주 완벽하니까요. 걱정 말래도요. 팀 잘 들어요. 항상 표정은 숨겨요. 귀는 열어놓고. 귀를요? 잘 알지 않소? 낌새가 이상하면 얘기해줘요. 힘껏 도망칠 테니까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조심해. 그래, 너무 안 좋아. 저 여전 소피아 크랙. 전 KGB 요원이죠. 침착하게 런던 12군. 뭐라도 찾고 계시나? 붉은 광장은 어디지? 크렘린인가? 누구냐? 묻는 말에 대답해.
슬레이트요. 과거엔 왕리 비밀 요원으로 있었죠. 다큐 달린 그러면 뭐든 잘 들어요. 로켓. 늦어서 미안해. 차를 준비하느라고.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니, 그냥 시험해보는 거야. 누구지? 전설적인 크리살리스 요원. 그 테러리스트? 드디어 만났군. 이메일로 연락을 했지. 생각보다 훨씬 난데? 더 작고 더 어린데? 찾는 게 있는데 이걸 찾고 있었겠지? 볶은 건가? 껍질채로. 내 약점을 아는군. 잘 알지. 내 전 동료가 알아냈거든. 저 여자는 왜 여기 온 거지? 크리살리스는 우리 편이야. 우리를 위해 돈을 대줘왔거든. 우리한테 돈을 지원해왔어. 나한테 줄 게 있지? 뭘 준다고 했었는데? 그랬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만 가져왔어. 공항은 어떻게 통과했지? 이런 납덩어리 같은 거에 관심이나 두겠어? 비행기를 날릴까 봐서? 그거야 모르지. 말해봐. 시팩은 어딨지? 당신이 말한 곳에도 없어. 잠깐만 기다려봐. 잘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직까진 한 시간 여유가 있다. 안으로 들어가자. 들리나 런던? 런던. 테러리스트와 함께 세계를 구하다니. 어떻게 된 거야? 좋아. 각자 자기 임무는 잘 알겠지? 차는 전자보호장치 때문에 한눈에 알 수 있지. 좋았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뭐지? 내가 두 경관을 막아야 하는데 그건 그렇고 그 다음은 뭘 하는 거지? 그래. 설명해줘. 알아듣게끔. 이런, 여기 누가 오셨나 좀 보라고. 안녕, 빅토리아. 페드니? 소피아? 크리살리스? 우리를 쫓아왔나?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여기서 뭐라고 했지? 감시라도 하나? 아, 그래. 뭔가 큰 김새가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안 돼! 이건 내 실수야. 내가 처리하겠어.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반갑고. 어서 크리살리스, 할 수 있겠어? 너까지 죽이기 전에 입 닥쳐. 교신 중이었어. 이젠 할 수 없을 거야. 살고 싶으면 날 쳐요. 자, 웃을 건 목숨은 내가 구했는데. 잘하는데? 이런 것쯤이야 식은죽 먹기지. 왜 반격을 안 했지? 캐시는 여자는 절대 때리지 않는 걸 알아. 그래? 가장 큰 약점이야. 그럼 누구나 이겼을 테군. 이쯤 되면 패거리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이상하군. 이 통신 장비는 약기마 구청이야. 약기마라면은 싸구려지. 이런 거 달면 속을 줄 아나? 여긴 혼자서 왔나, 캐시? 물론 그랬겠지. 당신한테 붙어있을 만한 파트너는 없을 테니, 안 그래? 그래. 당신만 빼.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뭘 알고 왔어? 아무것도. 거짓말. 고문해봐. 많이 나올 테니. 둘 사이에 뭔가가 있군. 그럼 오늘의 날 만든 사람이지.
안 좋은 일이 있군. 충고 하나 할까, 크리설리스. 당신이 걱정돼. 우린 다 알아. 뭐라는데? 그 재단에 대해서, 스펙에 대해서도, 빅토리아를 만나러 온 것도 난 알아. 그럼 왜 날 여기 데려왔지? CIA 고문단한테 보내서 차백이라도 받지 그래? 아직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 지금 난 빅토리아하고 뭘 하려고 했는지 알고 싶은데 말해주지 않겠나? 스펙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지? 그렇다면 어떻게, 뭘 하러 워싱턴으로 온 거지? 왜? 알겠군. 뭘 말인가? 이제 무슨 일인지 알았어. 여원을 놓쳤군. 무슨 일이지? 통신이 두절됐나? 아니면은 그냥 사라졌나? 그래, 캐시. 금고가 안 마음에 들어? 점심을 뭘 먹었지? 내가 미쳤다고 했지. 고문할 때는 옛날 일들은 좀 묻어두지 그래. 언제까지 그 생각만 할 거지? 절대로 못 잊지. 위험을 무릅쓰고 50억 달러를 찾았는데 해고라니. 어떻게 잊겠나? 내 머리에 겨눈 총은 생각 안 나고? 날 지원하지도 않았잖아. 너무 지나쳤어. 넌 내 파트너였어. 날 고발하다니. 그럴 수도 있는 건가? 빅토리아, 그때는 돌아왔다가 다시 가서 수행하는 것이 더 안전했단 말이야. 다시? 아, 그러니까 우유 한 잔 마시고 골프라도 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절차야. 과연 그런 것도 절차라고 하는 건가? 목숨이 우선이니까. 당신 목숨은? 그래서 내 목숨이라도 구해주려고 왔나? 당신은 너무 이성을 잃었었어. 이성을 잃은 건 당신 같고. 내 총구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 보지. 당신이 지금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자, 이젠 그 얘긴 그만하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나 얘기해 주지 않겠어? 말해줘. 네가 얘기하지 그래. 마이다스를 훔칠 거야. 오, 굉장한데. 그러니까 닿기만 하면 뭐든 금이 되는 기계? 뭐든진 아니야. 남만 그렇지. 그런 게 있어? 1분에 금괴가 6개 생기지. 그 기계는 오늘 오후 대통령의 비밀 아지트에서 철저한 통제하에 보안 장치가 있는 창고로 운송될 거야. 이봐, 빅토리아, 그건 소문일 뿐이. 존재하지. 대통령은 이걸 핵전쟁 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사용할 거야. 그걸 사용하면 우리도 부자가 되겠군. 부자야다. 강력해지지. 아, 그럼 우리가 세계도 지배할 수 있겠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려고 했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됐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가진 거야. 마음에 들어. 그거 아주 괜찮군.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일 건가? 천천히. 제발 좀 가르쳐 주겠어. 이젠 끝났어.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당신한테 남은 건 몇 달 동안 독방에 있다가 사형 집행소에 걸어 들어가 전기 의자에 앉아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자, 그러니 어디가 본부인지만 말한다면 내가 전기 의자에 앉는 것만은 면하게 해주겠어. 제발 좀 가르쳐주겠소? 그 적색광이 진짜 중성자포를 가졌는지 말이야. 아, 그건 모르는군. 날 잡았으니 큰 문제가 일어날 텐데 말이야. 문제? 내가 24시간 안에 풀려나지 않으면 워싱턴 시는 잿더미가 될걸? 그 핵기폭제를 판 사람 생각나나? 아크메드 아크말라. 작년 6월 3일이었나? 우리 요원이지. 당신한테 쓰레기를 팔았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 이제 말해주게. 어디 가면 내 요원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 날 풀어줄 텐가? 절대적으로
날 돕는다는 조건은? 뭘 돕지? 당장 내 요원이 적색광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면 정신감정은 면하게 해주지. 물론 함께 대화를 조금 해본 다음에 말이야. 그 말 진심인가? 그럼. 이젠 시간이었군. 그래? 자, 도망이라도 치지. 도망치는 데 명수잖아. 만일 빅토리아의 위치를 알려준다면 어떻게 되지? 재판도 받고 감옥도 가겠지만 사형은 면할 거야. 내 생각엔 모르긴 해도 감옥에서만은 썩지가. 아무래도 당신 요원을 사냥해야겠어. 더 까불기 전에 없애야지. 점심 고마웠어. 단들이 깨져. 할 일이 좀 있거든. 우린 나가 있자고. 너무 오래 끌지 마라. 야키마 끼었어요? 찾아야 돼요.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줄래? 생각 좀 하고요. 생각이요? 내 계획이요. 무슨 계획?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길밖에는 시팩을 찾을 길이 없다고요. 난 알아요. 또 절차 타령이군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라요. 그놈의 절차가 밥이라도 먹여준대요? 말은 좋군요. 날 믿지 않는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게 상황이에요. 아주 급한 상황이죠. 국장하고는 연락 두절이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좀 갇혀 있어야 되겠어요. 뭐요? 걱정 말아요. 적어도 50분 동안 마실 공기는 충분해요. 시팩을 가지고 금방 올게요. 그걸로 문을 녹이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이 밧줄 좀 풀어주지 않을래요? 안 그러면 나도 해고시킬 거예요? 잘 들어요, 귀염둥이 양. 지금 상태는 너무 위험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지? 질식사. 그냥 둬선 안 되겠어.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여야지. 산소 부족으로 말이야. 그거 조금. 당신은 미쳤어. 숨이나 잘 쉬고 있어. 살기 힘들겠군. 마이다스 장치는 극비였지. 그래서 경비가 굉장해. 단순히 이삿짐 트럭 같은 차에 위장돼서 옮겨지지. 차에는 일곱 보안 요원이 탑승하고 말이야. 이들은 소피아가 맡아. 알았어. 차는 강력한 티타늄으로 돼 있어. 시팩은 이걸 뚫을 거야. 버터처럼 녹일 테니까. 전자 펄스가 작동해서 차가 멈추면 내가 시팩을 쏠 거야. 그때 내가 나가면 되겠군. 맞아. 그러면 크리설리스가 마이다스에 있는 폭탄을 제거할 거고. 자폭장치? 이거지. 접근 코드인가 보지? 필요 없을 거야. 크리설리스한테 그 정도는 쉬울 거야. 8번이나 폭발을 시켜봤으니까. 실제로는 7번이야. 타이머는 얼마지? 장치가 노출된 다음 3분이야. 위력은 어때?
도시 전체 쑥대밭이 될 거야. 날 믿으라고. 좋아, 각자 자기 위치. 앞으로 2분 남았다. 제가 여기 없는 게 한스럽군. 그 자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미워하고 말고. 그럼 너무 소심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긴 하지만 그거 하나 문제지. 그것만 아니면 굉장한 스파이가 됐을 텐데. 그럼 파트너는 생각도 마. 별로 생각 없어. 너무 떠들었나? 아, 이상하군. 그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보기 위한 딴판이야. 덕분에 우리가 파트너가 됐잖아. 그게 뭐지? 은행에서 찾았는데 캐시 통신기 같아. 캐시는 이런 기계를 싫어하지. 처음 봤을 땐 멜빵 하나 걸쳤었거든. 그걸 작동시켜도 괜찮을까? 송신장치는 꺼져서 받기만 할 거야. 그쪽 상황을 알 수 있지. 이거 받아. 시험용이야. 돈 버리고. 곧 돌아올게. 거기 있어. 시팩을 사용해 볼 테니까. 부장님, 저예요. 캐시, 크리스탈리스가 도망갔네. 막지를 못했어. 제가 런던을 찾죠. 무슨 일인가? 마이다스 상치요. 훔치려고 해요. 그런 건 없어. 소문일 뿐이. 국장님, 런던의 통신기를 작동시켜요. 위치를 알게. 캐시, 자네 전화로 쓰는 건가? 연방교도소로 가는 차가 도착했나 보군. 여기에 더 있다가는 몸에 곰팡이가 피겠어. 아무데도 못 가요. 할 게 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보지?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웬 재난의 연속인가. 힘든 하루구만. 그래요. 저 도움이 필요해요. 자네는 항상 그랬잖아. 야키마가,
작동이 안 됩니다. 나보고 고치라고. 네. 차도 한 잔 대접 안 하고 말이야. 가서 주전자나 가져오게. 난 차나 대접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조건이 뭐지? 이번 사건에 책임을 덜 묻는 거죠. 완전히 빼줘. 안 그러면 손이 떨리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럼 되게 하면 되잖아. 흥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런던을 찾아야 해요. 그 예쁜 아가씨를 잃어버렸다고? 네, 크리솔리스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할 수 없다, 이거지? 네, 야키마가 고장나는 바람에. 싸구려는 항상 말썽이지. 통신기부터 고쳐서 런던의 위치를 알아봐야겠구만. 신호만 보이면 바로 달려가면 되고. 할 수 있겠죠? 언제 나 없이 제대로 한 게 하나라도 있었나? 너무 빨리 나왔군, 크리솔리스. 시간은 잘 지킨다니. 좋아, 모두 행동 개시. 전기가 완전히 나갔는데요. 야키마는 작동돼요. 전파가 모두 나가서 야키마가 들어온 거지. 무슨 일이야? 어, 몰라. 갑자기 차가 섰어. 어, 모든 게 작동이 안 되는데. 빨리 이리 와봐. 정말 멋지군. 이 사람들을 다 살리려면 3분 안에 해결해야 돼. 다 됐어. 좋아. 아니겠지? 뭐가? 이세번이 남자야. 내가 말 안 했던가? 그렇다. 아, 감사합니다, 하느님. 신호가 잡힐 거야. 해보게. 런던? 런던, 내 말 듣니나? 크리솔리스가 도망갔어. 곧 탈론할 거야. 어서 도망가. 반독한다. 어서 도망가. 누가 런던을 찾는데? 난 처음 듣는 이름이야. 귀염둥이는 어때? 아가씨들?
캐시와 파트너군. 그래서 여길 왔고? 맞아. 빅토리아, 이제 그만해. 거의 폭발 시간이. 해체해야 돼. 이게 내 전부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무슨 기회 말이야? 날 쫓아낸 복수. 그래? 내가 도가 지나쳤다고? 이 도시 전체를 날리는 건 어떨까? 이봐, 폭탄을 해체하라니까. 그러셔야겠지. 도움을 받아봐. 도움이 필요한 건 너 같은데? 난 그저 내 일을 할 뿐이야. 그러신가? 응? 좋아, 훌륭해. 해체를 하고 싶겠지? 시팩을 원해? 와서 가져가. 시간 낭비 말고. 자. 봐. 미안하고 싶어. 이거나 받아요. 런던, 책부터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시간 있어요? 아니요, 믿어봐. 금고에서 탈출했네요? 네,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해서요. 시간이 됐어요. 잘 됐어! 잘 됐다고! 테러리스트도 잡고 무기도 가두고! 마이너스 장치는 도대체 뭐죠? 그런 건 없어! 소문일 뿐이야! 둘이서 뭘 봤든 다 환상일세! 답을 금으로 바꾸다니 말이 되나? 그런 게 있다면 정말 좋겠군요. 자금의 보태게 말이죠. 나중에 생각하세. 난 지금 베를린에 가야 하거든. 모두들 정말 수고했어. 글쎄, 정말 힘들군. 임무를 수행하면서 절차를 어긴 적은 없었나? 아, 다 절차대로 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전 가볼게요. 스테이크를 시켜놨거든요. 그래, 아무래도 자금을 다시 살펴봐야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뭐가 있는데요?